김준현 씨와 또 이동희 씨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 다 갖고 있어, 이 형님. 이 형님 진짜 리스펙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대 패션아트의 주인장 청대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바로 그냥 이동희 씨, 이동희 형님에 그냥 뺨을 후려칠 것 같은 진짜 이동희 형님 아니 신반인 중에 옷을 너무 잘 입고 뭔가 류준열, 뭔가 이동희가 생각나는 36살 형님의 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살 직땡입니다. 요즘 오태기라 걱정이네요. 팩폭 좀 시계 날려주세요. 요즘 오태기가 오신 36살 형님, 팩폭을 시계 날려달라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은, 와, 일단은 솔직히 뭐 요거 같은 진짜 잘생기셨네. 비율도 엄청 좋고, 자켓이랑 롱셔츠를 안에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헬파 블랙 쇼핑백, 그리고 슬랙스, 양말에 도트 패턴이 있는 또 요런 것도 있고요. 야, 또 더비 신어주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룩 자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을 다 완벽하게 드러냈다, 뭐 이런 코드로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은 상의를 되게 독특하게 가져가고, 도트하게 가져갔으니까 또 하의를 되게 깔끔하게 뺀 어떤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말도 이렇게 귀엽게 도트 포인트로 가져온 거, 이런 게 전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은 걸 보면은 옛날에 이동희 형님이 셔츠랑 자켓에 어떤 렌스를 되게 길게 빼주는 어떤 그런 코디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또 이게 웨스턴 느낌 나는 룩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들고, 하여튼 여기에는 뭔가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 살짝 이제 테파 쇼핑백 말고 토트백이 왔다면, 그러다 좀 더 묻어서 살지 않았을까, 이 전체적인 무드가.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이너의 어떤 힌트, 요게 좀 아예 안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사실 이제 브라운 컬러의 어떤 팬츠를 입어줬는데, 요게 이제 브라운 컬러가 어디든 잘 붙는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뭔가 도전하기 쉬운 컬러다, 그리고 슬랙스가 검정색만 너무 질린다고 하면은 브라운 컬러를 좀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잘 붙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면은 요거 안쪽 좀 뭔가 스웨트 셋업을 입어주고 밑에 나이키 신발 신어줬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너 사이징이 좀 아쉽습니다. 요런 룩들을 보면은 또 이제 또 누가 생각납니까? 남친룩의 정석 유준열 씨가 또 생각이 나죠. 유준열 씨가 생각나 또 이제 또 캠프캡 또 유준열 씨가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동희 형님도 독특한 헤드웨어를 또 많이 착용한다는 점이 약간 유준열 씨와 또 이동희 씨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 이 티는 조금 살짝 작은 걸 입어줬으면 사이징이 좀 아쉬워요. 요런 걸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이제 뭔가 폴로의 어떤 아메리칸 클래식 그런 이런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뭔가 이 친구, 아 친구가 아니죠, 형님 죄송합니다. 이 형님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좀 실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본인한테 그 포인트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알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이 형님한테는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드가 또 36살이시잖아요 36살 30대 후반을 가고 있는 어떤 남자로서 이런 무드는 저는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형이 진짜 저보다 두 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 무드 자체가 잘 잡으실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진짜 남자분들이 뭔가 이제 고급진 느낌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잘 입는 듯한 느낌. 보면은 폴로 셔츠에다가 뭔가 이제 슬랙스를 또 입어줬죠. 슬랙스를 입어주고요. 줬다가 이제 텔파 더비, 그리고 안경까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무드에 맞는 적합한 아이웨어를 선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버튼 두 개를 좀 풀어줬어요. 이게 또 뭔가 이 나이가 있는 어떤 남자의 어떤 노련함이랄까? 이런 센스들. 근데 여태까지 좀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슬랙스 위주의 코디만 보여줘서 아쉽다.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남자분들은 슬랙스 위주의 코디이기 때문에 따라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코디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36살 형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진짜 이 형님 진짜 리스펙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아, 이런 거는 또 이제 좀 제 스타일이기는 해요. 네. 롱셔츠죠. 롱셔츠에다가 골덴 크롭 맨투맨인지 봤을 땐 좀 니트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딱 막 이게 절단, 이거 뭔가 이 뭐라는 거, 이게 잘린 느낌, 뭔가 이 마감을 보면은 니트 같은데, 여기에다 청바지에다가 75주 딱 신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형님의 장점 같은 경우, 이 형 상의의 어떤 포인트를 좀 많이 주면서 독특한 어떤 상의를 많이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밑에 바지 하이 실루엣에 대한 도전이 좀 없어요. 딱 무조건 같은 거의 비슷한 핏에 또 뭔가 슬리퍼 핏을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단점이긴, 단점은 아니고 좀 아쉽다, 뭐 요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이동희 형님이 입는 스타일 웨스턴 무드의 어떤 그쪽으로 넘어가도 형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좀 이렇게 좀 유니크한 것들로 코디를 하는 거 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입을 수는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또 이 형님이 좀 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니크하면서도 뭔가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코디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스펙합니다. 사진도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찍으시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야 이걸 딱 보면은 이동희 형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희 형님이 약간 좀 마른 버전 같은 느낌? 딱 이게 보면은 플로라 자켓도 입어줬어요. 요거 딱 요렇게 자켓 입을 때도 흰 티에 딱 슬랙스에다가 또 이렇게 버비까지. 이 형님 진짜 뭔가 섹시하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면서도 뭔가 중후한 느낌과 섹시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다 갖고 있어 이 형님. 뭔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 진짜로. 아우 너무 잘 입어요. 다음 야 요런 요게 또 요즘 또 유행하는 또 스타디움 자켓 코디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어떤 정확한 무드가 있어요. 그런 무드가 있으면서도 트렌디하게 같이 챙겨가는 그 또 솔직하게 이 형님 같은 경우 좀 멸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루엣을 정말 잘 빼면서 코디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잘 주면서 아니 진짜 옷 잘 입는데요. 근데 좀 아깝게 좀 이렇게 하이에 대한 어떤 좀 도전도 있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다음 사진 보면은 야 요런 거 요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성수동 가면 많이 봐요. 특이하면서도 뭔가 예쁜 카페 앞에 꼭 이런 사람 한두 명씩 쪼그리고 앉아있잖아. 보면은 텔파 가방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텔파 가방을 좋아한다는 건 저 가방의 무드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라서 이 형님이 어떤 그런 무드가 느껴진다. 이 가방이라든지 전체적인 무드에 아까 그 이 형님이 폴로 셔츠 입었었잖아요. 이거 셔츠 이 셔츠를 입었을 때 이 컬러감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섹시하게 컬러를 잘 소화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 형님도 약간 너무 블랙이라든지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상의에만 뭐 막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유니크하게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상태만으로 너무 잘 입고 너무 베스트인데 전 굳이 또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고 또 뭐 팩폭을 시게 하라면서요. 제가 팩폭 받으면 또 막 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 입는데 똥똥아 잘 입는데 똥똥아 잘 입는데 문말을 하면 막 이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님이 저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제 팬 중에 이렇게 또 무드 잘 소화를 하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본인의 무드로 잘 뺀다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제 방송을 본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잘 입고 마른 체형 갖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요 형님을 보면서 따라 입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옷 잘 입는다는 사람 남자분들의 느낌이 물씬 다 나는 어떤 36살 형님의 어떤 패션을 피드백 한번 해봤습니다. 저랑 다른 무드지만은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아니다 같은 다른 결을 갖고 있지만 어떤 뭐라는 거 어찌됐든 저랑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틀린 그리고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느낌의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스타일을 하는 형님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옷을 또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피드백 할 것도 없이 뭐 뭐라 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입으십니다. 굳이 막 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꾸미는 게 중요한 거지.